사본은 크게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혁명군의 대장들을 이끌고 성지 마리조아를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사보의 목적은 천룡인의 신부를 파괴하며 선전포고를 하는 것과 최대한 많은 수의 노예와 쿠마를 탈환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리조아의 식량고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목적인 천룡인의 신부를 파괴하며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혁명군이 본격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전세계에 알리는 데 의의가 있으며,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치외법과 같은 천룡인을 직접적으로 타격하며 더 이상 천룡인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전세계에 공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많은 수의 노예를 해방하는 건 역시 천룡인을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것이며, 과거 피셔 타이거가 해낸 것처럼 혁명의 등불을 밝히고 자연스럽게 전력을 보강하는 데 의의를 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쿠마의 탈환은 혁명군의 핵심 전력인 쿠마를 천룡인으로부터 되찾아오며 전력을 보강하며 천룡인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데 의의를 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리조아의 식량고를 파괴하고 보급로를 막아버리는 것은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인 전쟁을 살펴보면 보급로가 막힌 진영은 반드시 패배했으며,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상대의 식량을 고갈시키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혁명군의 세 가지 목적을 보면 혁명군이 본격적으로 세계정부에게 싸움을 걸어온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세계정부 역시 큰 타격을 입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본은 자신의 세 가지 목적을 모두 이뤄냈으며 성공적으로 혁명군으로 귀환하는 데 성공했고, 드래곤은 사보에게 그래 세계는 충분히 주목했다. 해군의 중요한 전력도 휘말려준 덕분에 말이야. 그동안 우리의 입김이 닿는 12개의 나라에서 시민은 반란을 일으켰고 그중 8개의 나라에서 혁명을 성공시켰다. 라고 말하며 사보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하며 전세계에서도 혁명군의 행보를 주목하기 시작했으며, 그중 8개의 국가에서는 혁명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완코브는 8개의 국가라고 말해도 불 그중 하나 루루시아 왕국은 수수께끼의 소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루시아 왕국이 소멸된 이유는 이무가 직접 나서서 루루시아 왕국을 괴멸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루루시아 왕국과 동시에 혁명을 일으킨 7개의 국가 역시 안전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이무가 루루시아 왕국만을 소멸시킨 것을 보면 아직은 이무가 모종의 이유로 나머지 7개의 국가를 건드릴 수가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계속하여 말을 이어가며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혁명에 성공한 7개의 국가는 현재 정부에게 천상급 상납과 자원의 유출 전부를 거부하고 있지 라고 말하며 7개의 국가가 세계 정부로에게 일종의 보이콧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완코브는 세계 각지에서 혁명군은 정부의 운반선을 습격해서 마리조아로 가는 물자의 흐름을 막고 있지불 그 높이 때문에 마리조아는 무적의 요새라고 불리지만 군량 공세에는 버틸 수 없겠지. 뼈저리게 느껴봐라. 돈도 식량도 없는 생활을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보 역시 거의 확실하게 모든 물자를 막은 건 아니지만 효과는 나오겠죠 라고 말합니다. 드래곤은 혁명군이 세 가지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며 세계정부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고 말했으나 세계정부에서도 이를 가만히 보고 있을 리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신의 기사단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싸움은 그때부터다 라고 말하며 아직은 전쟁이 시작도 되지 않은 상태에 불과하며 자신들이 선전포고를 하였으며 세계정부에 큰 타격을 주었기에 신의 기사단이 움직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신의 기사단은 아직 자세한 정보가 드러난 집단은 아니나 전군 총수콩, 천룡인과 대등한 지위를 가진 고위층 집단이며 천룡인끼리의 분쟁을 해결하는 집단임이 공개되었기에 지위상으로는 해군과 사이퍼폴보다는 높은 집단입니다. 또한 신의 기사단이 지키는 신이라는 존재는 세계정부의 왕 임무로 추정되기에 신의 기사단은 임무에 직속 소화드릴 가능성이 높으며 세계정부에도 전력이 드러나지 않은 세계정부의 최후의 보루일 것이기에 당연히 무력이 매우 강력한 집단일 것입니다. 그리고 신의 기사단의 실루엣이 일부 공개되었는데 샹크스와 매우 유사하게 생긴 인물이 있어 독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샹크스 배신설, 흑막설, 쌍둥이설 등 샹크스를 둘러싼 의혹들이 더욱 커져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샹크스를 닮은 신의 기사단 이외에도 록스를 닮은 신의 기사단과 우주인처럼 생긴 신의 기사단도 존재하기에 독자들은 신의 기사단의 정체와 무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완코브는 임무를 성공하고 복귀한 사보에게 사보 아니 염제보이 지금 가장 노려지는 건 너야 라고 말했고, 사보는 받아들이기 힘든 걸 그 이름 이라고 말하며 염제라는 칭호에 부담을 느끼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사실은 둘째치고 코브라왕 암살 사건이 너를 히어로로 지켜 세워줬다. 세간의 반란 분자들 입장에선 세계정부에 얽히는 자
자들은 모두 한데 묶어서 물론 쳐내야 할 악정을 펼치는 왕도 있지만 세상에는 올바르고 유능한 왕도 많지 알라바스타의 코브라 왕은 그 중에서도 인덕이 있고 뛰어난 군주로서 유명한 남자였지만 정보는 올바르게 전해지지 않는 법이야 라고 말하며 공교롭게도 사보가 코브라를 죽인 인물로 누명을 쓴 것이 혁명의 등불을 일으키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하지만 나는 그래도 괜찮아요. 코브라 왕에겐 미안하지만 혁명의 화염이 그걸로 타오르기 시작한다면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래곤과 이완 코브는 코브라를 죽인 범인이 사보라는 특종이 남긴 신문을 보며 그날의 진실에 대하여 설명해달라고 말했고 세간에서 코브라가 악덕한 왕으로 알려져 있을지언정 자신들은 그것이 진실이 아닌 것을 알기에 사보가 코브라를 죽이지 않았다고 믿으며 사보에게 코브라를 죽인 진범에 대하여 물어봅니다. 레벨리 회의가 개최되던 시기 성지 마리조아의 침입자가 발생하였고 침입자는 사보와 혁명군의 군대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조아는 평범한 루트로는 접근조차 불가능하기에 과거에 마리조아를 침입한 고대 로봇 정도를 제외하면 그 누구도 침범하지 못한 금단의 땅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마리조아의 침입자가 발생하자 마리조아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철룡인들은 해군과 사이퍼폴 등에게 빨리 침입자를 처리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해군이 나타나기도 전에 혁명군은 식량고와 철룡인들의 신부를 불태워버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철룡인들은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며 대피를 하고 있었고 한 철룡인은 자신의 노예에게 역정을 부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카라스가 나타나 철룡인의 총을 빼앗아버리며 노예를 해방시키는데 성공했고 거리의 동쪽으로 도망치라는 말을 남깁니다. 그리고 사이퍼폴은 혁명군을 막기 위하여 카라스를 포함한 혁명군에게 총을 발포하였으나 카라스는 악마 일매 능력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사이퍼폴을 모조리 제압하고 노예들을 해방시키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때 카라스가 검댕검댕 열매 능력자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성지 마리조아의 침입자가 발생하자 근처에서 경비를 서던 해군대장 후지토라와 로후유가 나타났고 혁명군의 군대장 린드버그는 재빠르게 노예들을 해방시켜 도주할 준비를 마칩니다. 그리고 카라스는 해군대장 후지토라를 막아서기 위하여 노예를 해방시킨 이후 곧바로 후지토라를 공격하였고 악마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후지토라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로후유가 나타났고 곧바로 숲숲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거대한 나무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몰리가 나타나 로후유를 막아섰고 싫다 정말 이 남자 화를 너무 쉽게 내잖아 라고 말했고 로후유는 니들이 거리를 부수니까 그렇잖아 너희의 리더는 어디로 갔지 라고 말하며 몰리와 대치합니다. 그리고 철룡인 한 명은 적반하장으로 나오며 로후유 니놈 철룡인들 중 누가 다치기라도 한다면 바로 사형이다이 라고 말했고 로후유는 속으로 진짜 귀찮게 빨리 비키기나 하라고 라고 말하며 걸리적거리기만 하는 철룡인을 보며 속으로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후지토라는 마리조아를 향해 거대한 운석을 떨어뜨려 혁명군을 제압하려 했고 로쿠기는 후지토라에게 후지토라 너 뭐하는 거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후지토라는 운석을 떨어뜨리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로쿠기는 그럼 안 되잖아 멍청아 라고 말합니다. 만약 로쿠기가 후지토라를 말리지 않아서 후지토라가 마리조아의 운석을 떨어뜨렸다면 철룡인의 대다수가 죽었을 것이며 성지 마리조아는 그야말로 폐허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본 독자들은 앞에서는 몰리의 방해가 뒤에서는 철룡인의 윽박이 옆에서는 후지토라가 트롤짓을 하는 상황을 보며 로후규를 보며 불쌍하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혁명군의 군대장들이 마리조아를 쑥대밭으로 만들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사이 사보는 마리조아 내부로 진입하였고 쿠마를 해방시키려 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로즈워드 성과 차를로스 성이 쿠마를 데리고 다니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쿠마를 구출해오려 합니다. 그리고 차를로스 성은 아직도 시라우시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며 시라우시를 자신의 노예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자신의 아버지 쿠마를 찾아 마리조아에서 떠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한편 비비는 차를로스 성이 용궁왕국의 공주 시라우시마저 자신의 노예로 삼으려 하는 것과 사이퍼폴이 이를 묵인하는 것을 보며 사이퍼폴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고 거프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가려 합니다. 하지만 로브루치는 자신이 경호를 맡아주겠다고 말했고 비비는 너희들 지켜주지 않았잖아 시라우시를 알고 있지 그 아이는 분명 또 노려질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코브라는 비비 역시 노려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차카와 페루에게 비비의 경호를 맡긴 이후 오로송과 면회를 하려 합니다. 그리고 코브라는 금방 끝나겠지만 앞에서 기다리는 건 지루하겠지 비비의 고의를 부탁한다 아직까지도 말괄량이라 걱정이구나 라고 말하며 차카와 페루에게 자신을 기다리지 말고 비비를 경호하러 떠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코브라는 자신의 딸과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며 오로선과 최후의 담판을 지으려 했으며 결국 그 이후 살해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